함수 fx는 x-2분의 마이너스 x-1과 상수 mn에 대하여 m이고 m이 이렇게 갖다 붙네요. 그리고 절대값 붙이고 이렇게 개수가 이렇게 세 개다. mx 플러스 n과 만나는 게뭐 이렇게 앞에 거다기 뒤에 거니까 세 개다. 자, a 0,2는 x바 절대값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절대값. 절대값 아니니까 이거는 플러스로 고쳐도 되겠죠. 이렇게 고쳐도 되지. 플러스 1 해야 되지. 는 m이 0이고 n이 2, 그럼 2가 됩니다. 자, 이렇게 되죠. 여기에서 여기를 y는 합시다. y는 절대값 2x 플러스 1. 자, x 마이너스 2. 자, 요게 되겠죠, 그죠? 요 그래프와 는이 2이 되는 것을 이제 물어본 건데, 자, 이거는 그래프를 그리라는 뜻이 아니고 이거 플러스 하는 게 맞겠죠, 그죠? 요런 것들은. 이게 지금 이게 는 2가 됐으니까 이게 그럼 이거는 2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가 2 또는 2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 숫자니까 뭐 이렇게 계산한 게될 바람이다. x 값을 구하는 거니까 몇개 나오는 것만 보면 되잖아요. 곱하게 되면은 2x 플러스 1은 2x 마이너스 4. 자, 이 같은 경우는 성립이 안 되겠죠, 그죠? 이거는 부적합합니다. 1은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잖아. 자, 부적합하고 자, 이렇게 곱했을 때 2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4. 4x는 3. x는 4분의 3. 분모가 지금 x는 0이, x는 2가 되면 안 되죠. 0이 되면 안 되니까. 일단 이래서 몇 개입니까? n, a, 0, 2는 하나죠.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은 n, a, p0은 두 개가 돼야 됩니다. 자, 그러면은 저 절대값 fx가 붙어야 되니까 자, 이렇게 되겠죠? 그럼 그래프를 그렸어야 되겠네.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. 자, 요것을 그려서 이것을 그래프를 그려서 그 다음에 p0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px가 만나는 것이 두 개가 되면 되는 거지. 자, 요런 뜻입니다, 지금 이게. 그러면 좀 고쳐보면은, 마이너스, 이거를, 뭐, y로 둡시다. y는 마이너스 2, x 마이너스 2, 플러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, x 마이너스 2, 이렇게 절대값이죠. 는,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5,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. 자, 이 그래프를 그려서 그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자, x는 2, e. 그다음에 y는 마이너스 2. 0을 대입하면 2분의 1. 2분의 1. 자, 요렇게 되니까, 지나야 되겠죠, 그죠? 연출되고, 요런 식으로 되겠죠, 그죠? 그 다음, 절대값을 씌웠잖아요? 절대값 씌웠으니까, 2. 2가 되고,
이렇게 끌어올리실 거고, 자, 이렇게 될 거예요. 이쪽은 이렇게 되고, 자, 그래프는 절대값인 그 그래프는 이렇게 되지. 이렇게 됩니다. 그럼 요거는 필요가 없죠, 그죠? 자, 요런 식이 될 거예요. 그다음 px 같은 경우 원점을 지나면서 두 개가 되려면은 만나는 곳이 접하면서 이렇게 지나야 되겠죠? 한 군데, 두 군데죠.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이 그래프는 지금 이거잖아.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잖아요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요거는 좀 여기까지 연장됐다 치면은 있다고 치면은 값을 구했을 때 요렇게 해서 두 군데가 되는 거예요. 아시겠죠? 이 데이터 이만 이렇게 이두 군데가 발생하는 거야. 근데 우리가 구하자는 거는 이거죠. 이게 아니잖아. 그죠? 자, 이것을 생각하고 풀어야 됩니다. 그럼 일단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는 픽서 되고, 자, 플러스 하고 이 곱하면은 2x 플러스 1은 px제곱 마이너스 2px 우비를 이항하면은 px제곱 마이너스 2 1 플러스 px 마이너스 1은 0이 되고 4분의 d는 1 플러스 p의 제곱 플러스 p는 접하니까 0 p제곱 플러스 3p 플러스 1은 0이 되고 p는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마이너스 4 그럼 5가 되고 자 2가 되는데 지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둘다 지금 p가 0보다 작죠? 지금 이게 이거면은 p가 0보다 작다 돼 있고 또 또한 자둘다 음이에요. 음이고 그런데 지금 기울기가 이게 더 가파르잖아요. 가파르다 뜻은 절대값 더 크단 소리죠.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루트 5, 이 뜻이고, 여기가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5, 이 뜻이잖아.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이것이기 때문에 답은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5가 됩니다.